자. 자, 남자는 자세. 자, 수트발인데, 자, 이 수트발을 잘 맞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수트 뒤에 자꾸 수트 등 쪽에 주름이 가거나 그런 경우는 자기 자세를 뒤돌아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선 거북목을 수트를 이용해서 한번 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빳빳한 수트의 카라는 움직이지 않아요. 네, 목이 문제지. 제가 그래서 카라 있는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자, 옆으로 볼게요. 왜? 슈카, 슈카. 자, 평소에 이렇게 카라 있는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입고 자세를 앉으면 거의 다 카라가 판판하죠? 카라 판판, 이렇게 떠있을 거예요. 거의 이런 옷은. 자, 이렇게 돼 있는 모습에서, 자, 우리는 여기 카라에 목을 댈 거예요. 자, 근데 목을 대보세요 하면은 거의 모두 다 머리를 대요. 이거는 목이 아니고 뒷머리예요. 뒷목을 길게 빼서 여기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허리도 같이 세워주는 거죠. 카라를 뒷목을 쭉 빼서, 자, 이때 주의할 점, 가슴을 같이 뒤로 젖히지 마세요. 자, 위로 세워서 카라, 그리고 내 긴 뒷목, 목은 항상 뒷부분이 길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척추는 추간이 항상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생각을 하고 길게 쭉 늘려서 뒤에 카라에 붙여준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항상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남자, 멋있는 남자. Yeah.